안녕하십니까. 다같이 미술학원 유튜브 채널 다같이 TV에서 준비한 고품격 미술교육 영상 컨텐츠 화투. 안녕하십니까. 석쌤입니다. 만쌤입니다. 우리 미생 여러분들 잘 지내셨죠? 오늘은 좀 정상적이죠 저희가? 오늘은 벌칙이 없나? 약간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자 이번 대결의 벌칙은 현성쌤과 함께했던 피에타 그리기에서 접전 끝에 제가 졌습니다. 네, 이번 벌칙 뭐죠 선생님? 댓글로 남겨주신 재료로 그림 그리기. 남겨주신 재료 중에 재밌는 재료가 있었어요. 아 저도 본 것 같아요. MASM님께서 마슴님? 네. 마슴? 전문가용 말고 다이소 같은 곳에서 파는 크레파스 추천합니다. 초등학교 때서 안 써봤는데 나는. 그래서 전문가용 말고 다이소 같은 곳에서 파는 크레파스로 하려고 했는데 너무 힘들지 않아요? 전문가용 뭐 그럼 전문가용인데 저기 전문가. 오일 파스텔 아무리 전문가용이라고 해도 그게 또 어렵잖아 난이도가. 네, 아마 더 어려울 거예요. 한번 봐주십시오. 네. 봐줘요. 뭐, 봐주세요. 뭐 강압을 하고 있어? 강압적으로 다이소 크레파스로 어떻게 그림을 그려? 잘해봅시다 이번에. 네. 아 그래서 다이소 아까 갔다가 다이소에서 요즘 과자 파는 거 아세요? 과자 팔죠. 야 요즘 석쌤이 또 착한 짓 많이 하시네. 짜잔. 야 이거 아빠들이 많이 사오는 아빠 과자. 아 아빠 과자죠. 아빠 칩. 네 말씀. 둘 중에 뭐 고르시겠어요? 저 개인적으로 자갈치 좋아해서. 자갈치. 잠깐만 근데 뭐야 이거 방송 흐름이 왜 이래? 자갈치. 그냥 먹는 거 아니에요? 뭐 뻔하잖아. 아, 소재지. 말씀이 오늘 자갈치를 골랐는데요. 우리 오늘 소재가 뭐냐면 오늘 소재 뭐 같아요 선생님? 문어 그리기입니다. 아까 오징어 칩을 선택했으면 오징어 그리기였는데. 에잇. 자 그럼 오늘 말쌤과 함께 문어 그리기. 저는 오일 파스텔로 해볼 거고요. 저는 패스 색연필로 한번.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 미술 대결 화투 그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석쌤 좀 잘 다루실까요? 과연? 글쎄요, 오일 파스텔만 가지고 이렇게 그리는 게 되게 오랜만이라서. 와, 선생님 진짜 여러 가지 재료를 많이 섭렵하시네. 아이패드부터 시작해서. 네. 석쌤. 네. 문어 2행시 한번 가죠. 아, 무슨 시작하자마자 2행시야, 2행시. 이 사람이 3행시 재미 들려가지고 맨날. 자, 문. 문 열어주세요. 아, 이거 문 띄기 싫다, 이거. 누구세요? 말쌤. 네. 가야지 또. 네. 자, 오! 오? 오! 오! 징! 징맨이 와! 요즘 그래도 더위가 좀 가셨어요. 맞아요. 요즘에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좀 많이 시원하더라고요. 이제 저기 더위도 좀 가셔서 요즘 뭐 운동 시작한다는 말이 있던데? 운동해야죠. 이제 우리가 운동해야 될 나이예요. 사실. 그 저기 만쌤 네. 예방접종 하셨잖아요. 예방접종 했죠. 네. 그 듣기로는 건강하면은 예방접종 하고 네. 아, 건강하면 아프다던데. 네. 말짱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동기부여를 좀 얻고 한번 운동을 아, 한번 해보면 어떨까. 난 아프던데 좀. 거짓말하지 마요. 그냥 쌩쌩했잖아. 아 석쌤 네. 문어 좋아하세요? 아 문어는 숙회. 숙회. 아니 말쌤은 네. 문어가 좋아요 오징어가 좋아요? 저요? 요즘에 오징어가 더 좋아요. 왜냐면 요즘에 오징어 값이 더 비싸잖아요. 아 진짜? 네. 문어보다도? 문어보다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오징어 자체가 예전에 비해서 되게 비싸진 걸로 알고 있어. 본격 아재 토크쇼. 벌써 이렇게 됐어요 우리가? 오일 파스텔이 이런 느낌이 나는구나. 오일 파스텔은 사실 오일이잖아요. 유화를 거칠게 그리면 사실 오일 파스텔 느낌이랑 좀 비슷하기도 하고요. 네. 최근에 일러스트레이터들이 오일 파스텔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요. 약간 유행처럼. 또 오일 파스텔의 매력이라고 본다면은 색 자체가 수채화나 뭐 마카 이런 네. 류의 이제 제품보다 아무래도 그러니까 유화 쪽 계열이다 보니까 발리는 색 농도가 되게 짙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엄청 짙게 발리기 때문에 색이 굉장히 강하고 네. 네, 문어 다리가 몇 개죠? 혹시? 문어 다리 10개 아니에요? 10개? 아 문어 다리 8개다. 8개. 오징어가 10개잖아. 네 오징어가 10개고. 야 이거 문어네요. 문어죠 문어. 그러고 보니까 내가 지금 이거 그리느냐고 지금 말씀 그림 못 봤는데 문어 색감이 되게 이쁘다. 그렇죠. 아 패스가 확실히 패스는, 색감이 색감에서 조금 패스가 그래도 지금까지 발색력이 좋았는데 오늘 조금 밀리네요. 아 발색력은 이제 오일 파스텔을 따라갈 수가 없을 거예요 아마. 말씀. 예. 저번 대결 있죠. 저번 대결이었죠. 저번 대결 망고 빙수 대 초코 빙수. 네. 그거 승자가 누군지 아세요?
어? 누구예요? 확인을 안 해봤어. 그거 아마 오늘까지인 것 같은데. 아, 괜히 떨린다. 네. 저는 이번에 조금 그래도 마음이 좀 편안한 게 네. 져서 벌칙이 뭐 특별한 벌칙이 아니라 흑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아 맞다 우리 그쵸? 조금... 근데 아직 누가 진지 알아요? 그래도 이기고 싶을 거 아니에요. 아 이기는 건 언제나 좋죠. 네. 내가 이번에 만약에 져서 흑기사를 데려온다면 만쌤을 꺾을 수 있는 강력한 저기를 데려오겠어요. 악몽이 되살아나는데? 혁수야 네. 아이패드로 할 때랑 지금이랑 좀 어때요? 아 아이패드로 그림을 그릴 때와 이 손그림을 그릴 때의 느낌이 차이가 많이 크죠. 왜냐면 그 나름의 또 재미도 있지만 이 실제적으로 보이는 이 텍스처. 그렇죠. 이 텍스처를 어떻게 따라가겠어. 그렇죠. 만쌤. 네. 만쌤은 아이패드 있잖아요. 있죠. 아이패드로 좀 그림 좀 그려봤어요? 아이패드로요? 네. 아, 좀 끄적거리기는 있는데 속쌤. 네. 네. 존경스러워. 존경까지? 네, 그럼요. 네. 전 세계 일러스트레이터들, 디지털 일러스트레이터들 진짜 존경합니다. 왜냐면 저도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다 보니까 웬만한 그 표현은 될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그거조차도 안 돼요 지금. 아직 만쌤이 디지털로 네. 많이 안 그려봐서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사실 난이도 자체가 훨씬 쉬워요. 아 그래요? 네 훨씬 쉽고 아무래도 손그림에 익숙하다 보니 디지털로 그리는 게 조금 시작이 예 네, 그쵸. 다음에는 만쌤이 패드로 아이패드로 한번 대결에 입맛이는 것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네, 댓글을 자꾸 바라시는데요. 바란다니 바라현미밥이구나. 아 문어숙회 먹고 싶다 진짜. 안 그래요? 아 문어숙회 네. 소주 한잔. 아이고 아유. 본격 아재 토크쇼. 근데 그거 아세요? 뭐야? 저 살면서 문어는 처음 그려봐요. 어우 처음 그려보는 거 지금 엄청 잘 그리는데. 아니 석쌤도 처음일 것 같은데. 어, 나도 처음이죠. 그러니까 살면서 문어를 그려볼 일이 얼마나 있겠어 생각해보니까. 그러니까, 근데 문어를 왜 골랐지 근데? 우리 화투에서 문어를 그려봤다는 건 어느 대학교에서는 꼭 나올 거라는 생각을 또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또 약간의 그 선구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 우리 화투에서 그렸던 게 재밌는 게 많은데. 맞아요. 아 이거 진짜 좀 나올 법하지 않나 하는 게 제 있어요? 저 요술램프 나올 것 같아. 대박. 요술램프 나오면 저 대박이겠다. 꼭 나올 것 같아. 요술램프 나오면은 나 진짜 요술램프 네. 진이 한번 더 한다 내가. 우와. 그냥 던져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의 그림이 마무리 네, 되어가죠? 거의 다 됐어요. 네. 어우 석쌤 아예 아까부터 끝나신 것 같은데 오일 파스텔 조금 손에 맞으시나 봐요. 네. 저 오일 파스텔 좋아해요. 와. 아 근데 되게 일러스트 느낌이 엄청 이쁘다. 아무래도 고유색으로만 그림을 그리기에 오일 파스텔은 색감 자체가 그러니까요.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리고 색감을 제가 조금 요리조리 좀 바꿔봤고요. 어울리게. 텍스처도 네. 느껴져요 지금. 네. 마음에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어 그리기가 끝났습니다. 생애 첫 문어 그림. 네. 네. 어떻게 보면 또 우리 화투에서 처음으로 그려본 생물이었어요 그죠? 아 어, 맞아요. 어떻게 보면 찍으면서 저희도 그림 실력이 많이 느는 것 같아요. 자 이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저희 석쌤과 만쌤 두 선생님의 그림 중에 마음에 드는 그림을 댓글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해 주신 댓글 중 추첨을 통해서 소정의 상품을 전해드리고 있으니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나저나 오늘 벌칙을 정해야 되겠죠. 아 그렇죠. 미리 좀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렇게 다른 재료로 그림을 그리는 게 참 재밌는 것 같아요. 맞아요. 자 이번에도 석쌤과 제가 그린 그림을 보시고 투표를 해주신 다음에 재밌는 재료들이 있을 거예요. 재밌는 재료들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볼 테니 그 재료를 댓글로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나저나 만쌤 깜짝이야. 한 달쯤 전에 16만 돌파 기념으로 우리가 이벤트를 했었는데 맞아요. 댓글 남겨주신 삼행시 이벤트 참여자분들 중 우리가 세 분을 뽑았습니다. 세 분
어떤 분인지 한번 공개해 볼까요? 네, 해보죠. 제가 먼저 공개할게요. 네. 이렇게 저렇게 님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님. 한번 운 띄워봐 주시겠어요? 네. 다들 그 소식 들으셨어요? 갓. 같이 좋은 선생님들과 미술 배울 수 있는 학원이 있다던데. 와. 이런 좋은 선생님들과 배울 수 있는 학원 정말 없어요. 서둘러서 다치로 다치. 아, 센스 있다. 자, 다음 분. 아, 제가 뽑았는데요. 크리미님. 크리미님. 네. 다시는 못 볼 줄로만 알았던 너와. 오. 같이 있는 이 순간이 너무나도 행복하구나. 아, 뭐야? 실에서 왔어. 소름 돋아. 아, 그렇게 되는다. 이토록 찬란하게 빛나는 너를 내 어찌 노으리. 야, 이분 하시는 일이 궁금한데요? 자, 마지막. 네, 마지막이죠. 초보자님. 아, 초보자님. 다 같이 기초 디자인 수업을 갓 같이 보고 배워요. 이제 실력이 쑥쑥 커질 일만 남았어요. 야, 심플하다. 저희도 항상 이행시 하잖아요. 많이 배워야겠어요. 네. 댓글 남겨주신 이렇게 저렇게님, 크리미님, 초보자님도 답글을 통해 SNS 혹은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뽑은 세 분에게는 명품치킨 프라닭 치킨을 프라닭 한 마리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한테는 사러 드세요. 본격 미술 대결 화투가 이제 수시철을 맞이하여 저희도 너무 바쁜 관계로 4주에 한 번씩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저희가 더 재밌는 멋진 콘텐츠들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본격 미술 대결 화투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과자 먹을까? 아, 과자 먹자.